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안녕하십니까? My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선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작품은 현충사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순신 장도에 새겨진 건명, 즉 칼에 새긴 이순신의 한시입니다. 이순신의 칼 두 자루가 현재 현충사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 6월 22일에 문화재청에서 이 칼을 국보로 지정한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이 칼의 그 길이는 정확하게 196.8cm 이고요. 칼 두 자루인데 또 한 자루는 197.2cm입니다. 칼집도 두 자루가 있는데 또 이 칼에는 그 이 칼에 아까 방금 읽어드린 그 건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칼에는 승배의 갑운년 4월 제 태귀련 이무생작 이라고 그러니까 갑운년 1594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고 똑같이 칼 두 자루에 그 새겨져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서대문 FM에 진행하는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현덕 씨 반갑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범수 가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어른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그 저희 지금 코로나 19 상황인데요. 언제 코로나가 시작됐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데, 따져보니까 2019년 11월에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저희가 처음 들었던 기억인 것 같고, 2020년, 2021년, 또 22년 지나서 이제 2023년까지 현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마무리가 되는 듯 싶더니 다시 또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마무리됐다고 느끼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탈 때 이제 좀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저희 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지금 있는데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정말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그 저희가 이순신의 그 건명을 읽었는데, 이순신 시대로 돌아가서 이 건명에 등장하는 칼, 그러니까 그 이순신의 칼이 만들어진 것이 1594년 4월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장항포 전투가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순신 부대가 이제 그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이 이렇게 장계에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이 660명이 안 됐는데, 몇 달 사이에 그 600명, 그러니까 60명의 거의 10배가 넘는 그 군인들이 전쟁이 아닌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그 백신도 만들어내고 또 그 뭐 예방접종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제가 차를 좀 찾다가 그 집에 차 찾아보다가 이제 그 지금 방송국에 왔는데요. 별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허준이라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존했을 당시이긴 한데, 그분이 과연 그 전국을 돌면서 그 조치했을 만큼 형은 아니었을 것 같고, 역병을 물리치는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라고 하는 칼이 크기가 거의 2m에 달하거든요. 196cm, 하나는 197cm니까 2m에 달한 칼인데, 그 두 자리인데 이거를 그 상황에서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걸 이제 고민해 봤는데, 이것을 들고 전투에 가기에는 너무 큰고 무거운 칼일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의장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칼을 어쩌면
역병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그 귀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좀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거기에서 역병이 이렇게 전염된다면 이 칼을 가지고 그 뭐랄까 그 역병을 옮기는 그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칼로 위협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이제 제가 그 생각한 첫째 이유는 이 칼은 전투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칼입니다. 2m가 달하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칼이 의전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어떤 의전에서 그 어떤 목적 사용했다는 기록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1594년 4월 정도에 이순신 4월에 이순신 장도가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때 가장 절실했던 상황은 역병과 싸우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이 칼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또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김훈 선생님이 쓰신 소설 칼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의 노래에 나오는 칼의 노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칼을 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국보로 하기로 이제 그 예고되어 있는 이순신 장도 그 두 자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찾아봤더니 아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 책에는 이 장도가 마치 정유연 그러니까 1597년에 만든 칼로 이렇게 작가가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렇게 쓰셨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그러니까 김훈 선생님도 아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보셨을 텐데 명확하게 아마 그 안 나와서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에서 아 이건 아무래도 주술적인 의미가 더 강하겠다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칼과 관련해서 전염병이 그 정말 그 굉장히 좀 이렇게 특히 그 강하게 우리 수군을 괴롭혔던 갑오년 3월 그러니까 1594년 3월 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희진 가수가 부릅니다. 너영 나영. 넓은 들판 달리면서 노래
걸으며 노란 유채 향기 맡으며 행복했었지. 그 친구 지금은 내 곁에 없고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구나. 너의 모습 그리워 꿈을 꾸지만 다시 볼 수 없어서 눈물만 난다. 너영 나영 우리 둘이 하태도 가서 짓을 캐고 밀감도 따고 하영 다녔지. 하영 다녔지. 하영 다녔지. 하영 다녔지. 1594년 3월 1일 맑음. 망골례를 행하고 그 길로 사정으로 가서 앉았는데 금모포 만호를 신문하고서 만호에게 권장을 치고 도운도를 처형했다. 종사관이 돌아갔다. 초저녁에 출항하려고 할 때 제왕국이 달려와 외손이 모두 도망갔다고 보고하기에 가려던 것을 멈췄다. 초경에 장흥 2호선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 3월 2일 맑다. 아침에 방답 순천 우조방장이 왔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좌조방장 우조방장 순천부사 방답 점사와 호랄서였다. 이날 저녁에 장흥이 와서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강진의 모종으로 쌓아둔 곳에 실수로 불을 대어 모두 다 타버렸다. 3일 맑음. 아침에 임금께 전문을 올려보내고 그대로 사정에 앉았다. 경상 우후 이의득이 와서 말하기를 수군이 만을 잡아오지 못한 일로 그의 수사 원균이 매질을 하고 또 발바닥까지 치려고 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늦게 순천 부사 우조방장 좌조방장 방답첨사 가리포첨사 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유시의 벽방의 망보는 장수가 보고한 내용에 외선 여섯 척이 오리량 당항포 등지에 들어와 나누어 정박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령을 내려 수군의 대군을 소집시켜 흉도 앞바다에 진을 치게 하고 정해선 30척은 우주방장 오영담을 거느리고 적을 묻지도록 했다. 초저녁에 배를 몰아 지도에 가서 밤을 보내고 사경에 출발했다. 3월 4일 맑다. 밤 2시쯤에 출항했다. 진해 앞바다에 이르러 외선 6척을 뒤쫓아 잡아 불태워버렸고 토섬에서 2척을 불태워버렸다. 또 소서강에 14척이 들어왔다고 하므로 조반장과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나가 도벌하도록 전령했다. 고성 땅 아잠포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5일 맑음. 겸사복을 당항포로 보내어 적선을 분멸했는지 탐문케 하였다. 우조방장 오용담이 급히 보고한 내용에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밤을 틈타 도망갔기에 빈배 17척을 남김없이 분멸했다고 했다. 경상 우수사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만났을 때 비가 크게 내리고 바람도 몹시 거세게 불어 바로 자기 배로 돌아갔다. 이날 아침에 순변사에게서 토벌을 독려하는 공문이 왔다. 우주방장과 순천부사, 방답첨사, 배첨사도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원수사가 배에 이르자 여러 장수들이 각각 돌아갔다. 이날 저녁에 광양에 새 배가 들어왔다. 3월 6일 맑다. 새벽에 망군이 보니 적선 40척 남짓이 청술로 건넜다고 했다. 당항포 외선 21척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긴급보고를 했다. 저녁나절에 거제로 향하는데 맞바람이 거슬러 불어 간신히 흉도에 도착하니 남의 현감이 보고하되 명나라 군사 2명과 외놈 8명이 폐문을 가지고 왔기에 그 폐문과
명나라 군사 두 명을 본다고 했다. 그 뱀을 가져다 보니 명나라 도사부 담종이니 적을 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몹시 몸이 괴로워서 앉고 눕기조차 불편하다. 저녁에 우수사와 함께 명나라 군사를 만나 보고서를 보냈다. 7일 맑음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뒤척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 폐문에 대한 답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글 모양을 이루지 못했다. 원수사가 손의갑을 시켜 지어보내게 하였지만 그 역시 매우 적합하지 못했다. 나는 병중에도 억지로 일어나 앉아 글을 짓고 정사립에게 써서 보내게 했다. 미시의 배를 출발시켜 밤 이경에 한산도 진중에 이르렀다. 3월 8일 맑다. 병세에는 별로 차도가 없다. 기운이 더욱 축이 나서 종일 아팠다. 9일 맑음 기운이 좀 나은 듯 하여 따뜻한 방으로 옮겨 누웠다. 아프긴 해도 다른 증세는 없었다. 3월 10일 맑다. 병세는 차츰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열기는 치올라 그저 찬 것만 마시고 싶은 생각뿐이다.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1일 큰 비가 종일 내리다가 어두울 무렵에 갰다. 병세가 훨씬 덜하고 열기도 사라지니 매우 다행이다. 3월 12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매우 불편하다. 영의정에게 배연제를 썼다. 장계를 정서하는 일을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 13일 맑음 아침에 계본을 봉하 보냈다. 몸이 차츰 나아진 것 같으나 기력이 매우 쇠하였다. 아들 회와 송두남을 내보냈다. 오후에 원수사가 와서 자기의 잘못된 일을 말하기에 장계를 도로 가져다가 원사신과 이응원 등이 가외의 목을 베어 바친 일을 고쳐서 보냈다. 3월 14일 비가 내렸다. 몸은 나은 듯 하지만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다. 저녁에 광양현감, 강진현감, 첨지 백영남 같이 갔다. 소문에 충청수사가 이미 신장에 왔다고 한다. 종일 몸이 불편했다. 15일 비는 비록 그쳤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미주왕 첨사가 돌아갔다. 종일 신음했다. 3월 16일 맑다. 몸이 매우 불편하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충청수사가 전선 9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17일 맑음. 몸이 상쾌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변유호는 본영으로 돌아가서 순천 부사도 돌아갔다. 해남 현감은 새 현감과 교대하는 일로 나가고 황득중은 복병에 관한 일로 거제도로 돌아갔다. 탐무선이 들어왔다. 해남 현감이 나갔다. 3월 18일 맑다. 몸이 몹시 불쾌하다. 남의 현감 기옥은 보성군수 김득광 소비포 권관 이영남 정량 첨사 고여우가 와서 왔다. 기효근은 파종 때문에 돌아갔다. 보성군수는 말을 하려 했다가 사정을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나간 유의장과 향소 등을 잡아 가두었다. 19일 맑음 몸이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3월 20일 맑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21일 맑음 몸이 불편하다. 농명관으로 여도만호 남도포 만호 소비포 권관을 뽑아 임명했다. 3월 22일 맑다. 몸이 약간 나아진 것 같다. 원수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 지휘 담종인의 자문과 외장의 서계를 조파총이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23일 맑음 몸이 여전히 불쾌하다. 방답첨사 흥양현감 조방장이 와서 만났다. 견내량이 미역 신세동을 캐어왔다. 발포만호도 와서 만났다. 3월 24일 맑다.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미역 예순동을 캐왔다. 정사립이 외놈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다. 25일 맑음 흥양현감과 보성군수가 나갔다. 사로잡혔던 아이가 외의 진중에서 명나라 장수의 폐문을 가지고 왔기에 흥왕현감에게 보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갔는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숙소로 내려왔다. 저녁에 아우 여필과 아들 회 그리고 변전소 신경황이 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다만 선산이 모두 들불에 타버려 끌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몹시 애통하다. 3월 26일 맑다. 따뜻하기가 여름 날씨 같다. 조방장 방답 첨사가 와서 봤다. 발포 만호가 휴가를 받아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마량 첨사, 사량 만호, 사도 첨사, 소비포가 아울러 와서 봤다. 경상 우후 영등포 만호도 왔다가 창신도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27.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가 와서 만났다. 몸이 좀 나은 것 같다. 초경에 비가 왔다. 조카 봉이 저녁에 몸이 불편하다고 했다. 3월 28일 종이 비가 내렸다. 조카 봉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몹시도 걱정된다. 29일 맑음.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였다. 웅천현감, 하동현감, 소비포 공관 등이 와서 만났다. 장흥부사, 방답첨사도 와서 만났다. 저녁에 엿빌과 봉이 같이 돌아갔다. 봉은 몹시 아파서 돌아간 것이니 밤새도록 걱정을 하였다. 저물녘에 방충서와 조서방의 사위 김함이 왔다. 3월 30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충천군관 도운도를 처벌하고 나간 유의장 도병방 등을 처벌했다. 저녁 나절에 삼가현감 고상한이 와서 봤다. 저녁에야 숙소로 내려왔다. 네, 1594년 3월 일기를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도 지금 아프고 또 뭐 조카도 지금 아프다고 나오고 흔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월 일기를 읽을 텐데요. 이 4월에 그 아까 저희가 소개한 이순신 칼 두 자루 그거를 이제 태기련과 등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4월 1일 맑음. 일식이 일어날 것인데 일어나지 않았다. 장흥부사, 진도군수, 녹도만호가 여제를 지내는 일로 돌아간다고 보고하였다. 충청수사가 와서 만났다. 이때 여제는 그 제사 일종의 제사인데요. 이거는 그 뭐랄까 역병을 옮기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걸 이제 준비하는 4월 1일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4월 2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삼가 현감과 충청수사와 같이 종일 이야기했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3일 맑음. 오늘 여제를 지냈다. 삼도의 전쟁한 군사들에게 술 1080동이를 먹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와 같이 앉아 군사들에게 먹였다. 날이 저물어서야 숙소로 내려왔다. 4월 4일 흐렸다가 어둘녘에 비가 왔다. 아침에 원수의 군관 송홍득과 변홍달이 새로 급제한 홍패를 가지고 왔다. 경상 우병사의 군관 박창령의 아들 박의영이 와서 그의 장수에 안부를 전했다. 식사를 한 뒤에 삼가 현감이 왔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니 장흥 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종일 오손도손 이야기했다. 5일 흐림 새벽에 최첨보가 세상을 떠났다. 4월 6일 맑다. 별시를 보는 시험 장소를 개설하였다. 시험관은 나와 우수사 충청수사이요. 잠시관은 장흥부사 고성현령 삼가현감 웅천현감을 시험을 감독하게 하였다. 7일 맑음 일찍 모여 시험을 행했다. 4월 8일 맑다. 몸이 불편한 채 시험장으로 올라갔다. 9일 맑음 아침에 시험을 마치고 초방을 내부쳤다. 큰 비가 왔다. 조방장 어용담이 세상을 떠났다. 그 애통함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 네, 여기 보면 5일은 그 최첨보가 세상을 떠났다고 나오고 또 조방장 어용담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어용담은 그 당시 그 이순신 부대에서 이순신에게 그
그 조언을 하는 최측근 장수였습니다. 그 남도에 있는 모든 물길들을 배가가 전선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그 소식을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쓰셨네요. 이 애통함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4월 12일 흐리다 순무 어사 서성이 진해 온다는 기별이 먼저 왔다. 11일 맑음 순무 어사가 들어온다고 하기에 마중 나갈 배를 내보냈다. 4월 12일 맑다 순무 어사 서성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했다. 우수사, 경상수사,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술이 세순배 돌자 경상수사 원규는 짐짓 술 취한 척하고 미친 듯이 날뛰며 억지 소리를 해대니 순무 어사도 무척 괴히 쩍어 했다. 삼가 현감이 돌아갔다. 13일 맑음 순무 어사가 전쟁 연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함으로 죽도 바다 가운데로 나가서 연습했다. 선정관 원사표 금우랑 김재남이 충청수사를 잡아갈 일로 왔다. 4월 14일 맑다 김재남과 함께 자세한 말을 했다. 저녁나절에 순무어사의 배로 가서 군사 기밀을 자세히 의논했다. 잠시 후에 우수사가 오고 순천부사, 방답첨사, 사도첨사도 아울러 왔다. 나는 하직하고 배로 돌아갔다. 15일 맑음 금호랑과 조반을 함께 했다. 늦게 충청수사가 선전관 우수사와 함께 왔다. 구경과 작별했다. 저물역에 이사경 이경사가 그의 형 헌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4월 16일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밀려 쌓인 공문을 처리하려 보냈다. 경상수사의 군관 고경운과 도훈도 및 변고에 대비하는 생리 영리를 잡아다가 지휘에 응하지 않고 적변도 빨리 보고하지 않은 죄로 권장을 쳤다. 저녁에 송두남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장계에 따라 낱낱이 하교한 대로 시행했다. 17일 맑음 늦게 사정으로 올라가서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우수사가 와서 만났다. 거제 현령이 급히 와서 보고한 내용에 외선 백여 척이 본토에서 출발하여 절영도로 향한다고 했다. 저물역에 거제에서 외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남녀 16명이 도망쳐 돌아왔다. 4월 18일 맑다. 새벽에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적정을 자세히 물으니 대마도 평의지는 웅천 땅 이밤에 있고 평행장은 웅포에 있다고 한다. 충청도 신임수사, 순천부사 및 우수사 우후독 왔다. 저녁나절에 거제 현령도 왔다.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밤새도록 세차게 왔다. 19일 비가 내렸다. 첨지 김경로가 원수부로부터 와서 적을 토벌할 대책과 대응에 관한 일을 의논하고 그대로 한 배에서 잤다. 4월 20일 종일 가랑비가 거치지 않았다. 우수사, 중청수사, 장음부사, 마량첨사가 와서 바둑을 두고 군사에 관한 일도 의논했다. 21일 비가 오다 개다 했다. 혼자 배의 봉창에 앉아 있었다. 저녁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답청사가 충천수사의 중기를 수정하는 일로 보고하고 돌아갔다. 저녁에 김성숙과 곤양 군수 이광악이 와서 만났다. 저물역에 흥양 현감이 들어왔다. 본영 탐무선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했다. 매우 다행이다. 4월 22일 맑다. 바람이 시원하여 가을 날씨 같다. 첨지 김경로가 다시 돌아왔다. 장계를 봉하고 또 조총을 동궁에게 줄 긴창과 더불어 봉해 올렸다. 장릉 부사가 왔다. 저녁에 흥양 현감도 왔다. 23일 맑음 아침에 순천 부사와 흥양 현감이 왔다. 곤양 군수 이광학이 술 가지고 왔다. 장흥 부사도 오고 임치 첨사 홍견도 함께 왔다. 곤양 군수가 몹시 취해서 미친 소리를 마구 해대니 우습다. 나도 잠시 취했다. 4월 24일 맑다. 아침에 서울 편지를 썼다.
저녁 나절에 영암 군수 마량 참사가 와서 봤다. 순천 부사가 아뢰고 돌아갔다. 각 항목의 장계를 봉해 보냈다. 경상 우수사가 있는 곳에 순찰사 종사관이 왔다고 한다. 25일 맑음 새벽부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고통스러웠다. 아침에 보성 군수가 와서 만났다. 밤새도록 앉은 채 알았다. 4월 26일 맑다 통증이 극히 심하여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 권양 군수가 아르고 돌아갔다. 27일 맑음 통증이 잠시 그쳤다. 숙소로 내려갔다. 4월 28일 맑다 기력과 아픈 증세가 많이 덜했다. 경상수사과 좌랑이 와서 봤다. 우리 들어왔다. 29일 맑음 몸이 나아진 것 같다. 아들 면이 들어왔다. 오늘 우도에서 삼도의 전쟁한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 네, 여기까지가 그 3월, 4월 일기를 읽었는데요. 지금 그 장군이 몹시 아프다는 내용이 계속 그 기술되고 있고 이해 이달에 그 어용담이라는 그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수 한 명이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기에는 지금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전후에서 보낸 선조에게 보낸 보고서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선조실록 같은 데서 찾아봐도 계속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그 장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그 오겠습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좋은 날.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에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버릴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하나에 피어나기 이곳에서 늘 바라봅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대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방금 전에 저희가 그 갑오년 4월 그리고 3월 4월 일기를 읽었는데요. 그 시기, 그러니까 그 즈음에 우리 그 수군의 피해가,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그 찾아보니까 전라좌도, 전라우도, 경상우도, 충청도에서 합계해서 그 당시에 전염된 그 병사가 3,759명이었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1,904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임진왜란 해전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 아까 시간이 남으면 그 제가 잠깐 그 김훈 작가가 쓰신 칼의 노래에 나오는 이순신 장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카레네로의 그 소제목에 물들이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간쯤에 가보면 내용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끝낸 대장장이 몇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용에 남아 있었다. 나에게 선물로 줄 환도 한 자루를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에 힘이 빠져 칼이 무거웠으므로 나는 말리지 않았다. 쇠의 두께를 빼서 무게를 줄이라고 일렀다. 나으리 대장장이들이 칼에 건명을 새기겠다 하옵니다. 그를 내려주십시오. 내 숙소로 찾아온 종사관 김수철이 말했다. 칼에 문자 장식이란 필요 없다. 하오나 백성들의 정성이오니 건명을 새겨서 간직하심이 아름다울 듯합니다. 몇 글자 내려주십시오. 나는 벼루를 당겨 먹을 갈았다. 칼에 문자를 새긴다는 장난이 쑥스럽고 수다스럽게 느껴졌다. 먹을 천천히 감으면서 그 쑥스러움을 밀쳐낼 만한 문구를 생각했다. 문구는 냉큼 떠오르지 않았다. 베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쇠를 바꾸는 순간의 칼을 나는 생각했다. 나는 칼의 휘두름과 땅 위로 쓰러지는 쓰레기를 떠올렸다.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라고 나는 쓰기로 했다. 김수철이 종이를 펼쳤다. 나는 붓을 들었다. 이리 소탕 혈염 산하. 강산을 물들이도다. 에서 나는 색칠 도를 버리고 물들일 염자를 골랐다. 김수철이 한동안 글자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물들일 염자가 깊사옵니다. 그러하냐. 염은 공이다. 옷감에 물을 들이듯이 바다의 색을 바꾸는 것이다.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적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때 나는 진실로 이 남쪽 바다를 적의 피로 염하고 싶었다. 김수철은 글씨를 말아들고 물러갔다. 새 칼은 나흘 뒤에 왔다.
칼집에 자개를 박아 용무늬를 새겨 넣었고 박달나무 손잡이에 삼끈을 감았다. 칼을 빼자 햇빛이 튕겨져 나갔다. 지켜든 칼끝의 각도가 찌르기에 합당해 보였고 비스듬히 기울며 아래쪽으로 잘록해지는 칼날은 배기에 좋아 보였다. 칼날의 구름 무늬가 어른거렸고 칼등을 따라서 길고 가는 피고랑이 칼끝까지 뻗어나갔다. 무게도 쓰던 칼보다 가벼워서 내 병든 어깨쪽지가 감당해 낼만했다. 삼끈을 감은 손잡이가 내 손아귀에서 편안했다. 바다에서 적과 맞붙어 칼을 써야 할 싸움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적선에 접근되어 적병 몇 명이 배전을 넘어 월선에 있을 때나 배 밑창에서 겨우 오르는 적들을 내칠 때 때때로 칼은 요긴했다. 함경도에서 남해안으로 내려온 뒤 칼은 존망이 명멸하는 새의 마당으로 내 마음에 사로잡았고 내 방에 걸려 있었다. 칼로 적을 겨눌 때 칼은 칼날을 비켜선 모든 공간을 동시에 겨눈다. 칼은 겨누지 않은 곳을 겨누고 겨누는 곳을 겨누지 않는다. 칼로 찰나를 겨눌 때 칼은 칼날에 닿지 않은 닥쳐오르들 모든 찰나들을 겨눈다. 적 또한 그러하다. 공세 안에 수세가 살아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 반대 또 또한 죽는다. 수와 공은 찰나마다 명멸한다. 적의 한 점을 겨누고 달려드는 공세는 허를 드러내서 적의 공세를 부른다. 가르며 나아가는 공세가 보이지 않는 수세에 무지개를 동시에 거느리지 못하면 공세는 곧 죽음이다. 적과 함께 춤추며 흐르되 흘러가 들어감이 없고 흐르되 흐름의 밖에서 흐름의 안쪽을 찔러 마침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칼이다. 칼은 죽음을 내어주면서 죽음을 받아낸다. 생사의 쓰레기는 땅 위로 널리고 칼에는 전망의 찌꺼기가 묻지 않는다. 새 칼에 검명 여덟 글자는 내 필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다 지워버리고 물들일 염자 한 글자뿐이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칼에 새겨진 문자는 아무래도 쑥스러워 보였다. 새 칼을 받던 날 군역으로 불려왔던 대장정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떠나는 백성들에게 종사관을 보내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오 무렵에 도원수부의 전령이 다녀갔다. 경상 내륙 상간에 여러 읍성이 무너졌다고 전령이 가져온 문서는 전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비워놓고 떠난 읍성에 적들이 들어와서 눌러앉았다. 희망은 없거나 있다면 오직 죽음 속에서만 있을 것만 같다. 백성들이 만들어준 새 칼을 칼집에서 빼서 면사첩 위에 걸었다.
네, 정훈이 가수가 부른 꽃밭에서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카레 노래, 소설 카레 노래를 읽었는데, 그 카레 노래에 나오는 그 우리 이순신의 칼 제작 연도가 등장하는데요. 정유년 소설에서는 정유년의 명량 대첩 이후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화도에 진을 쳤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칼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소설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것이, 물론 이것이 그 역사물이 아닌 어떤 그 소설이었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보급인 유물의 제작 시기를 이렇게 잘못 손대도 되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는 그 이순신의 칼에 새겨진 건명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칼이 제작 시기와 관련된 일기를 또 읽었고요. 그 일기를 그 칼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소설 한 편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겠는데 그 칼은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에게 선물 그 바쳐졌던 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4월 달에 그 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4월 초에 그 여제, 그러니까 악질병에 걸려 죽은 귀신들에게 보내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근데 그 여제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여제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를 여귀라고 하는데요. 여귀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 귀신 또는 무적 귀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떠돌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역병을 옮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와 관련해서 그 칼이 제작되었다면 그 칼은 분명히 이 여귀를 물리치기 위한 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던 것입니다.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가슴마다 햇살은 아쉬워.